역사의 놀자에서는 군산 철길마을을 다녀왔습니다. 군산에는 옛날 종이공장, 술, 신발공장들이 많았으며 그것을 팔기 위해 그곳으로부터 도로나 철도가 있어야 했는데 현재 가보는 곳은 군산 경암동 철길마을로 종이 만드는 공장과 군산역을 연결하는 약 2.5km 정도의 철도 주변의 마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. 지금은 기차가 운행되고 있지 않지만 1944년부터 2008년까지 하루에 두번 땔랭땔랭 종소리가 울렸던 곳이죠. 종소리가 울리면 좋은 기찻길에 널어놓았던 고추, 참깨, 벼 등을 말리던 것을 재빠르게 치우고 지나가면 다시 널곤 했던 이 철길입니다. 지금 현재 이곳에는 철길 마을로 조성되어 군산에 오시는 여행객에게 보여주며 옛날에 먹어보았던 불량식품 먹어보기, 교복 입고 사진 찍기 등을 할수 있는 곳이죠. 아이들하고 옛 추억을 생각하면서 군산 여행 시꼭 들러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보시죠.